저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소우주. 네. 마이크로 코스모스. 자, 소우주라는 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소우주는 이게 뮤직비디오가 좀 없어요. 네. 그냥 노래로만 봐야 되는데 네. 이 노래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은 방탄소년단이 직접 밝힌 것처럼 팬송이에요. 팬송? 이거 역시 그러니까 앨범 전체가 사실 팬들에게 바친 헌사라고 러브레터, 뭐 팬레터라고 본인들이 얘기했는데 이 곡도 아주 직접적으로 정말 팬들에게 하는 이야기로만 남겨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페르소나에서 본인들을 찾고 그리고 그 자신들이 가야 할 곳이 팬들이다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아까 보이 위드 러브에서 그 작은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바로 지금 말을 직접적으로 건네는 세 번째 노래인 거죠. 아 이게 원, 투, 쓰리 이렇게 연결되는 노래군요. 네, 네. 저도 그래서 분석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 유기적 연관성이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서 소름. 네. 오늘 소름 여러 번 돋는데. 아, 저 방탄소년단 거의 그냥 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닭이 돼도 좋습니다. 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그 소주라는 노래는 이미 높은 곳까지 날아오른 이 현재에 자기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그 날개를 달아줬던 팬들이다. 그리고 팬들의 작은 삶, 그 삶의 어떤 소소한 일상들이 결코 사소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에서 이 발전된 메시지가 소주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삶들의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고 있는 곡이 이 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팬송이긴 하지만 꼭 방탄소년단 아미 이렇게만 하지 않아도 이 노래를 듣는 모든 작은 사람들에게 바칠 수 있는 노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모든 보통 사람들을 위한 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소우주라는 것은 이게 그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우주 뭐 그런 개념이 네,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대우주, 소우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보통 소우주로 많이 비유를 하니까 그 작은 존재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그 거대한 소우주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사람에 대한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사람을 불, 별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각자의 사람들이 반짝이는 별빛들, 깜빡이는 불 켜진 건물, 우리는 빛나고 있네. 각자의 밤, 각자의 별에서.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하나하나가 다 각자의 별들인 거예요. 불들이고. 그런데 그 불들이 정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별이고 불이라는 거. 누구는 쓸데없는 불이고 누구는 가치 없는 불이 아니고 꼭 누군가는 야망을 가져야만 훨씬 빛나는 별이고 방황하는 별은 시들어가는 별, 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빛은 야망을 가지든 방황을 하든 혹은 잠을 자든 깨어있든 놀든 공부하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체로 소중한 어떤 별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 가사가 되게 멋지네요. 네.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 하나의 별, 70억 개의 빛으로 빛나는 70억까지의 월드. 한 명 한 명이 각자 중요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어떤 별들이고 그래서 70억이 인구잖아요. 지구의 그렇죠. 인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의 역사를 가진 소우주로서 그만큼 다 소중한 가치를 가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또 되게 감동적인 가사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우린 우리대로 빛나, 우리 그 자체로 빛나.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슈가가 새해는 뭐 꿈꾸시는 일 다 잘 되시고요, 아 뭐 꿈 없으셔도 됩니다 라고 한 얘기가 발전돼서 그 러브 유어셀프 앨범에서 꿈이 없어도 괜찮아 라고 노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되게 많이 강요 당하잖아. 큰 꿈을 꿔라. Boys be ambitious. 그거 이데올로기입니다. 예, 사실 그 꿈을 갖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내가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행복하라는 얘기는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다 별 볼 일 없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다 별 볼 일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린 그 자체로 빛난다고 그러면 이제 되게 위로가 되는 거죠. 좀 모자라고 못나고 빠져도 당신은 그 자체로 빛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냥 뭐랄까요, 위로가 되는 거죠. 아까 그 슬퍼서 울 때 내 어깨에 기대어서 좋아 라고 얘기했던 그 맥락이 저는 우린 그 자체로 빛나 라고 방탄이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대 때 10대 말 20대 때 가졌던 그런 여러 가지 그 뭐 하고 싶었던 일들 네. 지금 보면은 하나도 못했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 어쩌다 보니까 이제 기자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위 방탄이 얘기한 거는 꼭 그 꿈을 못 이뤄낸다 하더라도 넌 지금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아니 이루가 돼요 정말. 네. 사실 그 나이 네. 들면서 자꾸 아유 내가 뭘 못했고 못 이뤘고 그런 회한 후회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생기죠. 많이 생기잖아요. 네. 어린 친구들은 또 뭔 하고 싶은 게 없는 친구들도 힘들고 그렇죠. 근데 꿈이 있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시험에 계속 떨어져서 못하는 친구도 힘들고 그거 못하고 지나서 늙은 사람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사실 세대를 초월할 수 있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우리 그 자체로 빛난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장 깊은 밤, 칠흑 같던 밤, 아마도 굉장히 힘든 어떤 시기, 방탄에게도 힘든 시기가 있었고 아미에게도 힘든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개개인에게도 다 힘든 시기들이 있잖아요. 네. 바로 그런 시기에 그런 시기에 바로 팬들의 존재가 더 빛났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깜깜할 때 더 소중하고 더 빛났다.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를 쓰는데 저는 여기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나, 너 얘기한다면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얘기하는 우리는 그냥 나랑 너랑 합쳐놓은 집합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예요. 저 그냥 하나? 그러니까 팬들도 그렇고 방탄도 그렇고 우리 다들 서로 하는 얘기가 우리는 가족이다. We are family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의미로 그 칠흑 같던 밤들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빛을 보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살아낼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라는 말은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힘든 시간도 이겨낼 수 있고 그래서 그 순간에 당신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우리가 살아냈다 라고 방탄이 우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 같다라고도 느꼈어요. 야, 그렇군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 함께라고 하는 가치를 방탄이 항상 굉장히 소중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미들도 당연히 같이 소중하게 얘기를 하는데 나투데이 아시죠? 네. 그 노래에서는 이제 좀 약간 파워풀하게 이 연대의 가능성에 이 연대의 소중함에 대해 얘기하는데 여기서 너무나 사랑스럽게 우리 함께 하자 그러면 이 칠흑 같던 밤들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그때와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제일 마지막에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그 자체로 빛나 투나잇 이거는 바로 방탄과 아미 네. 전체를 얘기하는 우리군요. 네. 네. 야, 이게 정말 이 가사 하나하나가 주옥 같습니다, 정말. 더 하실 말씀? 아니,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또 아름다운 건 저 별들도 불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라고 우리가 함께 했을 때의 이 소중한 빛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주셔서 네. 그 앨범 딱 공개되고 나서 많은 팬들이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있는 이 소우주.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우리라는 개념이 지금 현대 사회로 오면서 21세기 오면서 점점 이렇게 좀 그쵸. 약해지잖아요. 약화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BTS는 네. 위를 더 우리를 더 강조하고 있군요. 네. 네. 이것도 아마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팬들이 깊이 빠지고 사랑하게 되는 지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특히 발전된 서구 사회일수록 개인주의 개인이 고립화되고 원자화되는 현상은 점점 강해지니까 다들 외롭거든요.
그래서 야. 기대를 어깨를 주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 오늘 세 곡을 봤는데 바로 이 지점들이 외국에 있는 많은 그 아미들이 방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어떤 그런 이유를 오늘 본 것 같습니다. 이 세 곡을 교수님과 같이 공부해보면서 분석해보면서 네, 사실 방탄 따라하고 싶은 다른 그룹들은 이 세 곡만 조금 진지하게 연구를 해도 방향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거의 레퍼런스 수준이네요. 네. 이거 참고서 삼아서 한번 방탄 외에 또 좋은 그룹들이 한국의 그룹들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정말 이 바쁘신 시간에 책도 쓰시고 또 저기 해외에 또 그 영국에서 무슨 방탄을 가지고 BTS를 가지고 단독으로 학술 행사를 한다 그러는데요. 어떤 네. 행사죠? 거기도 가셔야 된다고? 네, 갑니다.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런던 킹스턴 대학교에서 이제 방탄만을 대상으로 한 학술 컨퍼런스가 열리고요. 제가 키노트 스피치 기조 발표를 예. 빠샤. 오늘 그냥 온 게 아니라 진짜 전문가시라니까요. 이게 국제적으로 노시는 분이에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BTS를 가지고 학술 컨퍼런스를 연다고 합니다. 학술 그 회의, 토론회 이런 거를. 아, 정말 BTS 진짜 짱이고요. 우리 교수님도 짱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조 연설 잘 해주시고 가서 진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거 이 외국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연구자들한테도 잘 좀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방송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세요. 감사합니다. 네.